우리나라 커피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니 커피가 정말 궁금해진다. 그래서 강릉의 커피 농장을 찾았다. 커피나무는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평균 20에서 25도가 유지돼야 생장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커피 벨트는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이 25도인 열대, 아열대 지역에 형성된다. 커피의 씨, 파치먼트를 심으면 10주 후 새싹이 난다. 심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일조량을 늘려 적응시켜줘야 하고 1년이 지나면 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야 한다. 그리고 심은 지 3년이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다. 커피 열매는 처음엔 초록색이었다가 익으면서 빨갛게 변한다. 커피 종은 크게 아라비카 종과 로부스타 종으로 나뉘는데 전 세계 65% 이상이 아라비카 종이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커피 나무들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객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커피 나무는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만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적인 커피가 자랄 수 있는 생태적인 환경을 맞춰주시면은 커피 나무를 기르시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으세요. 기본적으로 커피 나무가 좋아하는 온도가 약 15도에서 24도 정도, 습도는 약 60% 정도인데, 그러한 재배 조건만 맞춰준다면은 커피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기르시기 괜찮으십니다. 네. 아, 체리 커피는 빨갛게 익으면 18에서 20브릭스 당도가 나올 정도로 단열매다. 이디오피아 목동 칼디가 커피 열매를 발견하게 된 것도 양들이 이 달콤한 열매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커피엔 다당류를 비롯해 단백질, 지질, 클로로겐산류, 카페인, 아미노산 등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다. 이 정도에 대한 커피나무가 자라려면은 약 3년에서 4년 정도가 자라야 이제 첫 커피나무는 첫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커피나무가 첫 꽃을 피우고 꽃이 진 자리에 이렇게 초록색 열매를 맺게 돼요. 이렇게 초록색 열매를 맺어서 약 6에서 9개월 정도,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이제 성숙 과정을 거치면은 이렇게 빨간색 열매로 이제 색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빨간색을 가졌을 때가 커피 열매 수확 시기예요. 그러면은 이 안쪽에 열매를 따게 됩니다. 그럼 열매를 따서 이 안쪽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네, 두 개의 씨앗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씨앗이 마주보고 있는데 이것을 파치먼트라고 그래요. 이 파치먼트를 바로 이제 화분이나 이런 묘목 트레이에 파종을 하게 되면은 커피나무 묘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커피 원두, 이제 갈아서 마실 수 있는 원두까지 되려면은 여기서 한 번 더 건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파치먼트의 껍질을 벗겨주셔야 돼요. 이 파치먼트 껍질을 벗기면은 생두가 됩니다. 이제 초록색 빛을 띠는 이제 콩이라 그러죠. 예, 그린빈이 되는데 이 그린빈에 열을 가해서 볶으면은 이제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초록색에서 노란색에서 갈색에서 이제 검은색으로 변화가면서 원두 색깔을 띠면서 비로소 이제 커피의 맛과 향을 내게 되겠습니다. 체리 커피를 벗겨 생두, 그린빈을 얻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볶는 일만 남았다.